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저희 영상을 몇 번 보셨다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레더슈즈 브랜드가 있을 텐데요. 김치. 다가오는 봄 맞부리기 딱 좋은 레더슈즈들을 할인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휘뚜루 해왔죠. 게다가 가격 인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 15% 할인에다가 15% 할인을 더 얹어 다양한 스타일의 슈즈들 추천드리고 코디까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휘뚜루 해온 슈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저뿐만 아니라 킨치 슈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킨치가 레더 슈즈의 이해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좋은 가죽, 좋은 부자재를 사용하고 제 기준 가격대도 정말 합리적이라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킨치 특유의 그 에이징되는 느낌이 저는 완전 좋아요.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슈즈는 HWYL149 제품입니다. 이탈리 풀그레인 카우 레더를 사용해서 야들야들하고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분해 넘치는 부츠인데요. 이 슈즈는 레더 부츠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가죽이 야들야들해서 처음 신었을 때부터 발이 아프지 않은 부츠입니다. 쉐입감 자체도 너무 볼드하지도 너무 슬림하지도 않은 적당한 쉐입감이라서 단정한 느낌을 줬고요. 인솔에는 오솔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착함이 굉장히 편했고 아웃솔에는 홍천과 비브람을 사용해서 무게감도 가벼웠습니다. 컬러는 블랙, 브라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물론 블랙이 더 무난하겠죠. 하지만 요 브라운 컬러가 정말 다크하면서도 오묘하니 이거 에이징되면 겁나 이쁘겠다 싶어요. 잘하면 브라운. 게다가 굵도 4cm가 들어가서 키높이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부츠를 스타일링할 때에는 기장감이 살짝 긴 팬츠를 활용하는 걸 전 좋아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입으시는 건 아니고 좀 더 깔끔 단정한 거는 또 끊기는 기장감의 팬츠도 추천드립니다. 대신 중요한 점은 저는 깔끔 단정한 느낌을 줄 때는 통이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뭐 세미 와이드에서 슬림한 스타일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혹은 살짝 루스한 슬랙스와 니트 아우터처럼 좀 도톰하게 나온 거 있죠? 봄이 다가오면 이렇게 갬성진 룩도 한번 부츠 스타일링에 추천드릴게요. 브라운 이쁘다니까. 다음은 어들리 701 제품입니다. 이탈리 인카 스카프 스킨을 사용해서 탄탄하면서 매끄럽고 광택감이 있는 부츠로 가죽 자체는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좀 더 탄탄 빳빳하다 느끼실 수는 있어요. 이 제품은 옆으로 살짝 더 넓게 밑창이 튀어나와줘서 좀 더 볼드한 쉐입감을 주고 은 니켈 지퍼까지 더해져서 좀 더 남성적인 느낌이 느껴졌다랄까요? 그래서 앞서 보신 제품이 조금 밋밋한데 나에겐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앞에 제품과 마찬가지로 오솔라이트 폼과 홍창 비브람솔을 사용해 가볍고 착하면 좋았습니다. 게다가 4cm 굽은 덤. 이렇게 비교적 볼드한 쉐입의 부츠를 스타일링할 때에는 저는 너무 슬림한 팬츠는 피하는 편입니다. 너무 왕바리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루즈한 뭐 세미 와이드에서 와이드를 자주 활용하는 편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기장감이 있는 팬츠를 활용해주시고 그 위에 꼭 자켓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더 갬성진 니트 아우터류랑 매칭을 해주셔도 아 있잖아요. 처음에 부츠를 신었을 때 뭔가 스니커즈에 비해서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야?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막 자켓까지 입어버리면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니트 아우터 좀 더 코지한 느낌으로. 다음은 Backwoods 464 제품입니다. 앞서 보신 제품과 동일하게 이탈리 카우스킨 가죽을 사용했고 인솔과 아웃솔 또한 동일한 부자재를 사용해줬고 굽도 4cm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쉐입감이 굉장히 달라요. 슬림한 앞코와 전체적으로 얄쌍한 쉐입감이 단정하면서도 섹시한 느낌을 주는 부츠예요. 그래서 이 부츠는 전체적으로 슬림한 코디를 선호하시는 분 혹은 시크, 뭐 락시크 섹시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부츠가 슬림해진 만큼 팬츠도 좀 슬림하게 가져가주면 그 섹시한 무드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티셔츠 너입 해주고 벨트까지 탁 입어주고 가죽 자켓 같은 거 걸쳐 이것이 섹시다. 맛있다. 이런 슬림한 쉐입의 부츠를 코디하실 때 주의점은 너무 와방 와이드하고 긴 그런 팬츠랑 매칭을 하면 아빠 바지 뺏어입고 엄마 구두 신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킨치에서 새롭게 출시한 R008입니다. 70년대의 레이싱화를 복각해서 요즘 스타일의 독일군처럼 깔끔한 디자인의 스니커즈를 만들어주셨는데요. 이탈리 카우스킨과 잉글랜드 고트레더를 사용해서 세련된 은은한 광택감이 고급진 느낌을 주더라고요. 구두에서 많이 사용하는 홍창을 밑창으로 사용해서 무게감을 많이 줄여줬는데 앞뒤에 고무솔을 덧대주는 요 포인트가 홍창이 좀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완해주는 건데 그래도 미끄럽다 하신다면 신을수록 홍창이 갈리면서 이 미끄러움은 조금 줄어드니까 요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확실히 슬림한 쉐입의 스니커즈라서 단정한 무드도 느껴지지만 살짝의 스포티함과 레더 때문에 뭔가 단정한 느낌도 주는 이런 약간 오묘한 매력을 풍기는 스니커즈는요. 캐주얼한 블랙 셋업 룩에 그냥 매칭을 툭 해주시고 구두 이거 더비? 약간 이게 뭐지? 이럴 때 뿔테 안경 같은 것까지 써주시면 조금 더 분위기 한층 업할 수 있다고. 아니면 아예 요 슈즈는 힙한 감성으로 풀어주셔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픈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올블랙 룩으로 하이프하게 입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킨치에서 5로 시작하는 라인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킨치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많이 녹아든 슈즈 라인 아닐까 싶어요. 할인 계획이 없던 제품인데 그래도 이게 인기가 많은데 이왕 하시는 거 이것도 할인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받아왔죠.
첫 번째는 그레이니 547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코디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예요. 요 더비는 풀 그레인 홀스 레더를 사용해서 야들야들하고 이미 주름진 뭔가 사용된 느낌을 주는 더비라서 제 취향입니다. 가죽이 부드러운데다가 신으면 신을수록 에이징되는 맛이 확확 느껴지는 제품으로 이렇게 에이징되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기본적인 아웃솔은 홍창인데 취향에 따라서 부착하실 수 있게끔 비브라임 송을 동봉해서 보내주시니까 저는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요런 더티한 느낌이 매력적인 더비는 치노 팬츠, 데님 팬츠 요런 면 팬츠류와 매칭했을 때 정말 이뻐요. 그래서 혹시나 치노 팬츠, 데님 팬츠 잘 입는데 나 이렇게 더티한 맛도 느껴보고 싶다 추천드릴게요. 가격 인상 전에 사. 그리고 다음은 같은 가죽으로 지그바 부츠 스타일과 데저트 부츠 스타일이 나왔는데요. 588과 512입니다. 두 제품 모두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이미 조금 구겨진 듯한 그 매력이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588은 발목으로부터 발등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슬림하면서도 깔끔한데 요 더티한 맛이 느껴져서 굉장히 오묘한 매력을 풍기고요. 512는 요 에이톨 끈 디테일이 있어서 워크웨어 무드가 짱짱하게 나요. 근데 또 이렇게 빈티지한 더티한 맛까지 있는 거지. 두 모델 역시 홍창을 베이스로 부착할 수 있는 비브람 솔이 동봉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킨치의 547 라인 좋아하셨다면 요 두 개의 부츠 스타일도 굉장히 만족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렸듯 구겨짐이 느껴지는 요런 부츠 스타일링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풀어도 어색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살짝 미니멀한 감성의 캐주얼이 얹은 그런 룩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에이징되면 겁나 이쁠 것 같습니다. 워커 스타일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 블랙 진에다가 뭐 레더 아우터 혹은 데님 트러커 이런 거 걸쳐주시면 남성미 폴폴 거기다 더티 섹시까지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웰메이드 레더 슈즈 브랜드 킨치 할인을 휘뚜루 받아왔는데요. 가격 인상이 2주 남았다고 하니까요. 거기다가 추가 할인까지 받아왔으니까 이 기회를 활용하셔서 좀 좋은 레더 슈즈 갖고 있으면 주구장창 신을 수 있거든요. 현명한 소비하세요. 아 그리고 웰메이드라고 이렇게 막 말했는데 맛보셔야겠죠? 이걸 준다고? 여자 사이즈는요? 사장님?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쏟아질 봄 신상들을 이렇게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근데 한 사이즈만 작으면 나도 신을 수 있는데 한 사이즈만 아니 없어요.